안녕하세요. 서판시 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K5입니다. 인기는 별로 없는 은색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LPI 모델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차량은 제가 점검을 쭉 해봤는데 정말 관리도 잘돼 있고 특히 누유 면에서 또 엔진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K5나 YF LPG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지만 일반적인 LPG 차량들보다는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 K5 LPI 2.0 모델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자, 연식은 2011년 말에 등록돼 2012년형이고요. 주행 거리가 12만 9천 km 주행했습니다. 자, 외판부에 교환이 없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이 700만 원입니다. 자, 이번 K5 차량 사고 이력 조회를 해봤는데요. 영업용이나 렌트카 이력이 있는 차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차량 용도 이력이 없습니다. 관용, 영업용, 렌트 이력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간 소유자 변경 포함해서 총 6번의 소유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내차 피해 타차가에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K5 LPI 중에는 좀 높은 등급의 차량인데요. 안개등은 LED 프로젝션 안개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등 위쪽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 끄어져 있죠. 가솔린 차량은 대부분 이 라인이 들어간 옵션이면 18인치 불판 휠이 장착이 됩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가솔린 차량 중에 프레스티지 등급 보시면 하이 클래스 옵션이라고 해서 18인치 불판 휠과 HID 헤드램프가 같이 사용이 되는데요. LPG 차량에는 18인치 불판 휠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왜 불판 휠이 없는가라고 하시면 LPG 차량이라서 선택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옆쪽에 보시면 같은 K5가 나와 있는데요. 외관 상태만 봐도 이 차량의 등급을 알수 있습니다. 안개등만 보시면 높은 등급이구나 바로 알수 있죠. 자, 차량 외관과 실내 상태 보기 전에 과연 하체 점검했을 때 상태가 어떤지 또 누유가 있는지 진짜 최 부장님이 말하는 깨끗한 차량인지를 확인하러 가시겠습니다. 바로 옆쪽에 카센터 있으니까 카센터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K5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특징적인 게 K5는 언더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죠? 언더코팅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런 볼트 부분 보이십니까? 예, 이게 얼라인먼트 조절하는 요 볼트인데요. 이 볼트에 부식이 없는 점과 타이어를 잡아주는 안쪽에 너클이나 이런 부분에 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차량은 부식을 감추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식 예방 차원으로 언더코팅을 하신 것 같고요. 부산에서만 운행했던 차량이라서 하체 쪽에는 부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쇼바 터진 거 없고요. 각종 암들이나 부식류 괜찮습니다. 이런 고무 부식류는 지금 터진 곳이 없고요. 뒤쪽에 소리가 나는 대부분 원인이 여기 어시스트 암인데요. 어시스트 암 쪽에도 지금 한쪽을 치우치거나 안쪽에 크랙이 가는 곳이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뒤쪽 보시면 여기 큰 공간이 있죠. 이 공간 자체가 휘발유 차량들은 연료 탱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가스 차량들은 요 위에 연료 가스통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언더코팅이 돼 있습니다. 차량은 연료 필터 교체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약간 반짝반짝 부분이 연료 카트리지를 교체하신 것 같아요. 연료 필터 전체를 교체하기보다는 이 카트리지만 교체하면 되니까 꾸준히 관리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앞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90% 정도까지 남아 있고요. 타이어 연식이 2020년 20번째 주에 만들어진 타이어입니다. 이제 타이어 교체한 지가 6개월 정도 된것 같고요. 뒷타이어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뒷타이어 연식이 2017년 24번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앞에 두개 타이어를 교체하셨고요. 뒷타이어는 앞 타이어가 거의 다 되면 뒷타이어도 이제 마모가 다 됩니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타이어 4개를 쓰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 보시면 거의 80%, 90%까지 남았죠. 거의 새건데요. 타이어 교체하시면서 브레이크 패드까지 교체를 하신 차량입니다. 타이어를 잡아주는 각종 링크나 조인트, 그 다음에 타이어로드 엔드, 쇼바 쪽도 문제없고요. 로어한 볼도 터진 데 없이 깔끔합니다. 이건 수리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한쪽 조인트가 터져서 아마 날렸던 그리스 자국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가 새지는 않고 수리도 받은 흔적이 있네요. 자, 스티어링 기어에도 누유 없고요. 스티어링 파워 호수 이런 데도 터진 데 없이 깔끔합니다.
조수석 쪽 조인트 이너 쪽이고요. 이게 아우터 쪽인데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조인트, 링크, 타이어도 모두 상태 괜찮습니다. 자, 엔진 미션 누유는 전혀 안 보이는데 이게 미션이고 이쪽이 엔진입니다. 엔진 위쪽에서 흘러내는 흔적 없고요. 그 안쪽에 지금 날렸던 부분은 언더코팅을 했을 당시에 언더코팅 제가 약간 날린 것 같아요. 이쪽 앞쪽을 뿌리면서 날렸던데 반대쪽도 보시면 네, 이게 미션 쪽인데요. 미션 쪽에도 언더코팅 밑에 재료가 좀 튀었습니다. 근데 누유는 전혀 없고요. 배기 매니홀도 아래쪽에 보시면 누유가 전혀 없죠.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케이스인데 프론트 케이스 쪽에 누유가 없는 K5나 YF 찾기 힘듭니다. 근데 이 차량은 누유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네요. 자, 에어컨 컴프 이상 없고요. 에어컨 각종 파이프들도 양호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엔진 룸을 보겠습니다. 엔진 룸을 확인할 때에는 보통 각종 오일류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엔진 오일부터. 엔진 오일 주유구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안쪽도 물론 깨끗하지만 엔진 오일을 정말 주기적으로 잘 교체하신 것 같고요. 지금 플러그들 상태 보시면 이게 코일인데요. 점압 코일 자체가 교체가 다 됐습니다. 안쪽에 점압 플러그는 교체된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점압 코일 교체하면 점압 플러그도 세트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점압 코일 플러그는 모두 교체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벨트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만 킬로 전후로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벨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베어링이나 풀리도 한번 교체를 받으신 것 같아요. 뒤에 워터펌프 마찬가지 교체를 했고요. 바깥벨트 세트를 함께 교체하셨고요. 부동액 상태 진짜 좋죠. 부동액도 워터펌프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부동액도 괜찮습니다. 엔진 오일 상태는 보시게 되면 엔진 오일은 구입하고 바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 주기가 된 것 같고요. 배터리는 2018년 12월에 만들어진 배터리니까 2019년 초에 배터리를 교체하셨을 거예요. 지금 배터리 교체한 지는 2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중간 정도 상태인데 오일 양이 충분한 걸로 봐서는 앞뒤 브레이크 라이닝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오일류도 확인해봤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도 교체를 받으신 것 같아요. 양이 충분하니까 파워 호스 쪽에서 누유가 없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 차량은 구입하시면 엔진 오일 한번 교체하시고 나서 그대로 타셔도 됩니다. 엔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K5 외관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은색 차량은 약간 택시 느낌이 나긴 나지만 워낙 근데 뭐 YF 나타나 K5 모두 택시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느낌은 나지만 그래도 그 편견을 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외관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죠? 직접 받아보시면 이 상태 그대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범퍼 쪽도 이색 현상이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에 스크래치가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 미러 쪽과 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문콕이 약간씩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죠. 브론드 키스 조금 있고요. 자, 트렁크 볼게요. 자, 뒤에는 LPG 가스통 커버가 있고요. 여기 쌓여져 있는 게 순정 매트인데 순정 매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전차주분께서 코일 매트로 교체하시면서 순정 매트를 이렇게 따로 보관하셨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물이 찼던 흔적이 없네요. 자, 뒤쪽에도 실리콘과 스판 용접 자국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뒤쪽 사고도 없고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순정 후방 센서가 있고요. 휠 기수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타이어가 굉장히 좋았죠. 얼핏 봐도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옵션 설명 드릴게요. 썬팅 굉장히 진하네요. 자, 우선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프레스티 등등에 있는 운전석 전동 시트와 함께 전동 접이미러, 조절미러, 운전석 파워 윈도우 이렇게 돼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API 차량을 잘 찾기가 힘든데 이번 차량은 크루즈 컨트롤과 오디오 컨트롤러, 블루투스 전화 받고 끄는 기능까지. 자, 그 뒤쪽에는 오토 라이트 마련되어 있고요. 오토 레인 센서도 있습니다. 오토 와이퍼까지 돼 있습니다. 옵션 진짜 좋네요. 자, 시동 걸었고요. 주행 거리가 129,931km 주행했습니다. 좀 있으면 13만 km가 딱 되겠네요. 자, 센터페시아에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래쪽에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보시면 한글로 목적지 내비게이션 현위치 이렇게 돼 있고요.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면 이렇게 깔끔한 센터페시아 만나볼 수 있고요.
자,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USB, AUX, 10V 아울렛과 시가잭 꽂을 수 있는 자리 있고요. 키는 두 개인데 안타깝게도 버튼 시동 키가 아닙니다. 자, 위쪽에 하이패스 ECM 룸미러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옵션은 뒤쪽 가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뒷좌석에 왔습니다. 뒷좌석에는 LPG 등급에는 빠져있는 열선 시트가 이 차량도 마찬가지 빠져있습니다. 가죽 시트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아이들 카시트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직접 카시트를 장착하셨네요. 그저 고리에 이렇게 아이소픽스 걸 수 있는 고리까지 장착을 해두었네요. 자, 뒷좌석 송풍구인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요. 앞좌석 가죽 시트도 사용감은 좀 있는데 뜯어지거나 째진 부분 없습니다. 자, 조수석도 마찬가지. 조수석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죠? 자, 센터 페시아가 아까 정렬기가 잘 되어 있다 했죠.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프레스티지 LPI 등급이고요. A필러 쪽에도 담배 자국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아이를 태웠던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정말 좋은 컨디션의 K5 LPG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주행거리는 굉장히 적당합니다. 13만 킬로 이제 다 되어가는 차량이고요. 연식이 2011년 말에 등록돼 2012년형입니다. 가솔린 차량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2012년을 기준으로 누후 엔진과 세타 엔진을 나눕니다. 2012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세타 엔진에 문제가 많았죠. 근데 LPI 엔진은 다 누후 엔진이기 때문에 세타 엔진에 대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LPI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연식 관계없이 그냥 안심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가솔린에만 해당하는 세타 엔진이기 때문에 오일 소모가 되는 그런 현상은 이 차량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700만원에 판매 중인 K5 은색 차량이었고요. 또 더 좋은 매물로 자판체 부장은 다음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조건의 차량을 추천도 드리고 차량이 있는 곳에 가서 구매 대행까지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차량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판체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